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을 남부에서 동북부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옮겨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건데요. 직원들은 이번 결정이 강제 이주 명령과 다름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공공기관에서 9년째 근무 중인 A씨는 갑작스러운 기관 이전 소식이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남편 직장은 서울인데다 어린 자녀의 학교 입학을 위해 지난해 집까지 샀기 때문입니다. 주말 부부가 아니라 지금 주말 엄마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환경 미화와 경비, 소방 등 시설 운영과 관련된 직군은 최악의 경우 실직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 운영직 같은 경우는 이제 급여도 상당히 좀 열악한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뭐 저기 타지역으로 경기 북부까지 수원해서 그까지 청소하기 하자고 거기까지 출퇴근을 할 일도 없고요. 시설 운영직만 현재 시설에 남는다 해도 매각 등을 통해 건물 주인이 바뀌면 용역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 12월 공공기관 1차 이전지 발표를 시작으로 2차와 3차에 걸쳐 이전을 추진 중입니다. 1차 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3곳, 2차 5곳, 3차 7곳 등 모두 15곳으로 직원들은 2,0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직원들에게 관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근본 취지가 해당 지역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출퇴근이 아니라 해당 지역으로 이주가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관사 제공은 하지 않도록 했고 수원 지역 경기도의원과 수원시의회, 경기도 공공기관 노조 등이 반대하며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반대 범도민연합을 발족했습니다. 범도민연합은 공공기관 이전이 북부를 발전시킨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고 결정 과정이 독단적이며 강제 이주 명령과 다름없어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거주 이전에 따른 근로자의 부담에 대해 근로자 이사 주거 비용은 지원할 방침이며 구체적 액수나 방법은 논의 전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다는 경기도와 희생이 불가피하다며 맞서는 직원들의 갈등에 대한 해법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TBS 김초롱입니다.